흘려. 괜찮죠? 예, 좋습니다. 네. 자, 이대훈, 임남규. 거의 안 보고 찬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거 약간 이미 미리 받았네. 와, 대훈이 형. 아예. 대훈아, 대훈아. 자, 이대훈 선수도 뭐 그 부상 회복 이후에 네. 에, 많이 올라왔어요. 네. 오. 임남규 치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주고 김현우, 이준희에게. 자, 다시 김현우. 아, 반칙 선언됐습니다. 자, 이준희 위치에서 파울입니다. 재빨리 임남규. 자, 두 사람이 에어싸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아, 김현우에 가는 패스. 돌아. 아, 뺏기면서. 아, 뚫렸습니다. 뚫렸습니다. 돌아. 아, 뺏기면서. 아, 뚫렸습니다. 뚫렸습니다.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뛰어야 돼. 아, 뚫렸습니다. 뚫렸습니다. 위험합니다. 자, 공격수 세 명 오른쪽에 뚫렸습니다. 오른쪽 이석찬. 오늘 이석찬. 수비 커버가 재빨리 잘 됐고요. 네. 자, 가운데로 유정남. 가운데 없죠. 자, 유정남 선수 중앙으로 갑니다. 아, 나이스입니다. 네. 예, 역시 이용대 선수가 그래도 많이 뛰어주네요. 예. 네. 오늘 뭐 좋습니다. 아, 이용대 선수 수비 가담까지 잘해주고 있고요. 아, 김현 선수가 넘어집니다. 반칙입니다. 아, 아, 용대 나이스 파이팅. 역시 용대 손이 빨라. 용대 뛰는 거 참. 아이씨야. 이러다녀. 용대 그 배드민턴 할 때도 공주 들어갈 때 이렇게 하잖아. 배드민턴 항상 이러고 있어야 되니까. 이러고 치잖아, 배드민턴. 그러니까 항상 이러고 있는 거야, 배드민턴 채들고. 이게 직업이. 직업병? 어쩔 수 없어. 각자 종목의 특징이 나오더라고, 축구에다 보면. 야, 몇 번 잡음 맡아줘, 장군이. 현석아, 거기서 현석아. 킥이다, 킥! 키퍼! 동현아 좀만 더 나와야 돼. 하나만 칠까? 하나? 야, 한 명 안 서도 돼. 여기 왜 아무로 벽을 안 쓰냐? 한 명이라도 서야지. 벽! 벽! 에이, 나 온다. 라인 올려야 돼, 용대 형, 라인. 오케이. 자, 상대 프리킥 올라갑니다. 길게 갑니다. 헤딩. 됐어요, 이용대죠? 자, 이용대 따라갑니다. 재빨리. 아, 좋습니다. 강현석. 가자! 강현석 앞으로 김현우에게 정확한 패스입니다. 김현우 제치고. 자, 어디로? 아, 나이스입니다. 패스 좋았습니다. 이대훈입니다. 자, 반대 지금 세 명 있어요. 안으로, 현장 안으로. 자, 둘. 네, 반대쪽 세 명이나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아, 예. 반대쪽을 못 봤습니다. 길게 넘겨줬어야 되는데. 아, 반대쪽으로 오픈 패스만 해준다면 우리 선수들의 좋은 찬스가 많이 만들어낼 것으로 딱 보여지는데 네. 오늘 그 두 장면이 좀 많이 아쉽네요. 팀포스 선수들은 키들이 커서 그런지 다리도 기네요. 오, 여기 네. 맞습니다. 어, 등 뒤에서 발이 나오니까. 맞아요. 좀 더 미리 주던지 아니면 네. 좀 멀리 주던지 해야 됩니다. 오, 그리고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간다, 간다. 앞으로 뻗. 자. 아! 오. 앞으로 뻗. 자. 아! 안녕하세요. 어, 지금 뭐 디딤바를 걷어채웠기 때문에 강현석 선수인데요. 오! 반칙을 너무 많이 하는데? 자식들이. 위에 뭐 새로운 심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많이 뛰는 우리 강현석 선수. 정말 성실하게 본인의 역할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톡톡히 잘해준 선수예요. 집중해! 거치네 애들. 오우, 얘네 그냥 막 걷어차네. 11번. 오케이.